자,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아,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아,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법을 두셨습니다. 그 법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과 율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이란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모세에게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주실 때 십계명은 본래 십계명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처음 이렇게 직접 만나자마자 두 돌판을 십계명 준 게 아니에요. 네.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처음에는 말로만 줬어요. 말을 했어요. 자,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좀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여기서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 쭉 나갑니다. 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주고 난 뒤에 끝에 가서 마지막 판에 뭐를 줘요? 두 돌판을 줍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자,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엇으로 줍니까? 말씀으로 줍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놓고 20장 후반부부터 자 21장부터 쭉 가서 31장 전반까지 뭐 하냐면 이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그 십계명은 조목이 몇 개 있어요? 열 개가 있습니다. 이 열 조목을 이 많은 분량이죠. 거의 10장입니다. 그렇죠? 21장부터 31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십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놓고 21장, 22장, 23장 가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죽인 경우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뭐, 소가 어떻게 해서 죽인 거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 그 세부적인 조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세부적인 조항들의 뭐예요? 제목이야. 제목.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부모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떤 놈은 죽이라 뭐 이런 세부적인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십계명은 결국 뭐라는 말이요? 이 여기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들의 세부적인 율법들의 뭐라? 열 가지 제목이야. 아시겠죠? 열 가지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2장에 가봅시다. 보면 뭐 이제 성소 에 대한 율법 이런 게 나옵니다. 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다 그래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안식일,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겠죠. 그리고 십계명은 없는 말에는 없는 말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뭐예요? 죽이라. 십계명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들이라는 것은 십계명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그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법들입니다. 자, 그래 놓고 다 끝났어요. 그래놓고 31장 18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한 둘을 그 돌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요 친히 쓰신 거더라. 자, 그래서 20장에서는 말로 십계명을 줬고 31장 맨 31장 끝 끝에 가서는 무엇으로? 돌판으로 십계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십계명을 말씀으로 준 거로 시작해서 십계명을 뭐예요? 두 돌판으로 주는 거로 끝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복잡하게 많은 양의 율법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준 것은 결국은 십계명의 열 가지 계명을 세부적으로 뭐예요?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최근에 연구를 성경을 세밀하게 분석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계명하고 모세 율법하고 뭐예요? 다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은 십자가로 없어졌지만 십계명은 뭐예요? 영원한 거라는 말을 다르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다. 모세 율법을 뭐예요? 의식법이다.
그렇게 제가 배웠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아,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뭐라고 불러요? 네? 두 돌판을 그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성경은 뭐라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요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그러면 명령이라고, 그렇죠? 명령은 뭐요? 이렇게 해. 안 하기만 안 하면 어떻게? 혼날 줄 알아? 라고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들 생각해.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켜. 안 지키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러면 그거는 명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그 십계명과 이 모세 율법, 자, 이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이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들은 이 돌판에 있는 십계명으로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다? 요약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들이 복잡하게 많아. 여러분, 다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다 일일이 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열 가지로 어떻게 딱 요약해서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한테 딱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돌판인데 돌이라는 것은 누구의 상징이라?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래서 돌판에 십계명이 써졌다라는 말은 결국 돌판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거기에 써진 십계명은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 돌판은 바로 누구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하신 분이에요?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주 또는 구세주. 아시겠죠? 이 세상을 구속한다. 구속한다는 말과 구원한다는 말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들이 구약에 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어디에다가 보관하라 그랬습니까? 언약궤 안에.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관하는 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언약궤를.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구약성 이런 율법이 기록된 책들, 자, 이 율법은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결국은 돌판에 요약됐고 이 돌판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요? 이 율법과 또 뭐?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요? 예언으로 구약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네,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뭐예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무엇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예언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과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율법을 모세라 그럽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계명,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 플러스 뭐? 예, 예언. 예언이,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구약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거를 구약 성경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은 다 누구가 오신다는, 예, 네, 예언은 누가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고, 모세 율법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약속, 언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린 자꾸 율법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요? 지켜야지. 이래서 율법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돼버려요? 네, 무거운 짐이 돼. 그래서 그 율법을 짐으로 지고 살았던 사람,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율법을 짐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뭐만 자꾸 주는 거요? 예, 짐, 무거운 짐만 주고, 스트레스만 주고, 고통만 주고. 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뭐요? 해방시켰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무거운 짐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무엇으로의 율법으로 해방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명령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무슨 율법? 약속의 율법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었던 율법은 이제 어떻게 하자? 빠이빠이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엇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뭐예요? 약속이구나. 그거를 약속으로 재이해를 하면 여러분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될까? 뭐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해주시겠다는, 이루어주시겠다는 뭐구나? 약속이구나. 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버지가 한국서 사업에 실패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제 한국에 놔두고, 내가 외국에 가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힘껏 일해서, 이제 아들이 단 하나 딱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 그 아들이 어릴 때야. 아들이 7살 때. 아빠가 반드시 돌아왔어. 응? 네가 원하는 뭐예요? 드림홈. 드림홈이 뭐예요? 꿈에 그리는 집을 사준다. 라고 약속을 했어. 아시겠죠?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아빠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약속을 오해를 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꼭 성공을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집을 뭐요? 네가 살아라는 명령을 알아들어 버렸어. 그것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오기 전까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가지고 반드시 아버지에게 뭐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꿈꾸는 집을 샀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명령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내가 이 뭐야 내가 꿈꾸 성공해가지고 그 집을 못 사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게 그 아들에게 뭐요? 무거운 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약속한 것을 아들은 뭐예요? 짐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그래서 복음이란 건 뭐냐 하면, 복음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율법들과 이 예언들이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약속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약속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명령이었으면 이 아들은 항상 초조할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아버지가 너무 빨리 오면 곤란한데. 내가 집 살 때까지는 뭐예요? 안 오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들은 그 아버지가 빨리 왔으면 좋아.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어. 그 아버지가 약속한 거라고 믿는 아들은 아버지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과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것들은 다 예수를 보내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 부르는 거요?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요. 즉, 구약이라는 옛날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이 되어버려. 예수님이 일단 이 세상에 딱 오시면 모세와 응? 예언은 다 뭐가 돼? 옛날 약속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옛날 약속이 되어버려. 왜? 약속대로 예수님이 왔으니까. 뭐 하러 왔으니까?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드디어 구약에 있는 예수를 보내겠다는 약속으로 구성된 모든 율법과 예언이 뭐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루어져. 근데 그 약속은, 구약의 약속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숨을 탁, 네? 숨지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외치고 돌아가십니까? 약속한 거 다 이루었다. 아, 바로 이거야. 내가 약속했던 거 다 이루었다. 너희들 이제 걱정할 거 뭐예요? 없다. 이 다 이룬 거, 약속을. 그래서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렇죠? 뭐 성취나 이룬 건 다 같은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완성하셨다. 완성하셨다. 아시겠죠?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셨다. 또는 율법을 어떻게 하려?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다 약속을 지키고 완전히 약속을 완전히 지키고 그렇게 되면 약속을 뭐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완전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 아직도 그 약속은 불안해요, 안 해요? 뭐 완전하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엇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응?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뭐예요? 다 이룰 때까지. 아시겠죠? 맞죠? 예. 그런데 그걸 제가 옛날에 완전히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1.1핵도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어, 세상에. 예. 예.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 십계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뭐요?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참 나쁜 말입니다. 그 말을 오해하면 무슨 말이 돼요? 살인해도 괜찮다는 말이 되고 도둑질해도 뭐요? 괜찮다는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십계명을 명령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뭐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준 구원을 어떻게? 그 사랑을,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때, 그거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이 사람 죽이라 하면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그런 면에서 계명은 필요가 없이 되었다는 거지. 십계명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사람 죽여도 된단 말이냐 이러고 대꾸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무슨 말인 줄을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다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그 율법들을 완전히 아주 단순하게 요약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인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 흑백 논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었다. 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없어도 살 사람들이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된다는 말이지.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 폐하여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뭐라 그랬냐면은, 율법,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되었다.
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율법에 율법을 다 마치는 율법을 이제 율법을 마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약속을 지켜서 집을 사 줘버리면 약속 아빠의 약속이 뭐예요?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박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은 자기의 올 것을 나타내고 증거한다는 말을 예수님 입으로도 했을까 안 했을까? 예? 하셨지, 그렇죠? 예? 어디에 했어요? 이렇게 보면 성경 참 재밌죠? 예? 자, 요한복음 5장 5장 3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불렀던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은 뭐예요? 모세율법과 모세율법과 예언이죠.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모세율법과 예언과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시편을 따로 해서. 그런데 막 모세 성경 이게 예수님이 이거를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즉 모세 율법과 예언으로 구성된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생을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가 생명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누구 얘기라는 말입니까? 영생을 주는 나 예수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나 예수에 관한 것이므로 그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뭐요? 그 모세 율법과 예언을 아주 깊이 생각하라, 상고해라. 그 이유는 뭐냐? 그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네,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뭐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렇죠? 자, 이제 모세 율법과 예언이 그게 다 명령으로 보이지만 약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네, 성경적으로 깊이 탁 보면 아 모든 모세 율법이 다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약속이다.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
자, 그래도 이게 잘 안 돌아가죠, 그렇죠? 예, 네. 명령이 약속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와서 제가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거, 성경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언약. 제가 이때까지 속해 있었던, 오랫동안 속해 있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가르쳤냐. 알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언약, 언약을 또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계약서에는 반드시 누구누구가 있어요. 갑과 을이 반드시 있어. 그래서 갑은 갑이 지켜야 될 뭐예요? 의무가 있고 을은 을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약속대로 안 지키면 뭐예요? 감옥 가. 벌 받아. 그런 것을 계약이라고. 그러면 그런 계약은 뭐나 다름이 없어요. 명령이나 다름이 없어요. 명령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계약은 어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런 계약은 어떤 사이에요? 그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등한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동등한 관계. 니캉, 니캉 뭐예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계약하자. 그, 니가 안 지키면 뭐예요? 니가 벌 받을 거고,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벌 받는다. 이런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도 그렇게 할까요? 그건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등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장 48절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명령이면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가망 없어. 이게 뭐라야 우리가 가망 있어? 내가 꼭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약속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요. 불완전해. 그런 분이 너희들 나처럼 완전해라. 안 됐다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혼내줄 줄 알아라. 그런 계약은 성립돼요, 안 돼요?
그런 계약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야 돼? 내 빼버려야 돼. 계약했다간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될 수 없는 명령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는 거요? 내가 너희를 완전하도록 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 제1호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지구가 창조될 공간 흑암 속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럼 명령의 대상은 누구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 데다가 빛이 있어라. 그럼 누가 빛이 있게 한단 말이요?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한 거야. 자, 잘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또는 약속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자기 스스로. 네? 맹세지, 맞아, 맹세. 네? 이걸 맹세. 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명령이나 약속을 이걸 뭐라 불러요? 맹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가 뭐요? 자기한테 하는 맹세라. 박수. 그러면 성경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 무조건 박수를 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구 박사님 개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이상구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뭘로 증명을 해요?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 뭐예요? 맹세예요. 자,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됐습니다. 나사로 보고 무덤 앞에 가서 나오라 켜봐야 나사로 지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나사로 힘으로는 못하지. 그러나 누구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줘서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나사로야, 나는 너를 살리겠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나사로한테도 못해요. 왜?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시체야. 시체한테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빛이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한테 약속한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약속도 결국 누구한테 한 거예요? 본인한테. 자, 볼수록 하나님은 본인이 본인한테 약속하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아,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 신명기 8장 제가 지금 이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내게 뭐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뭐 하신? 맹세하신 약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것은 누가 누구한테 한 거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하고 맹세한 거예요. 인간하고 맹세할 수는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뭐예요? 조상에게 약속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자기가 맹세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맹세.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말이 같이 나왔습니다. 맹세하신 뭐요? 언약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이 뭐요? 자기가 맹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박수 얼마나 멋있어. 예. 네. 예. 네. 아.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찾으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맹세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하나님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런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야. 왜 약속하겠다는데 왜 약속을 안 받아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맞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는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고맙습니다가 나와. 근데 이거를 명령으로 오해하면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잘 알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뭐요?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당신 완전해? 그럼 뭐예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어떤 가르침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내가 진짜 완전하게 내 성격이 뭐요? 품성이 다 완전하게 변화됐느냐 안 변화됐느냐를 뭐요?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런 가르침은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나도 뭐요? 완전해 줄 수 있다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을 동격으로 보는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누가 누구를 높이는 말입니까? 인간이 인간 자기를 높이는 말이야.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나도 뭐예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이거 보소 목사님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몰라요. 조사 심판이란 교리. 막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아 이런 거는 절대로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아주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자, 아, 신명기 10장 11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서 진행하라.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 조상들에게 뭐한 땅에 그걸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땅 달라 소리도 안 했어. 응? 근데 하나님도 조상들한테 와서 뭐라 했다고요? 네, 그 가나안 땅 있지? 그거 너한테, 너희들한테 꼭 준다고 나는 뭐요? 맹세한다. 박수! 일어나느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맹세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맹세했게요? 천국을 맹세했습니다. 아시겠죠? 이 대박 아니에요, 이거? 이것을 좀 믿으라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조사해가지고 천국 갈 자격이 있나 없나 조사해가지고 예?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뭐요? 뭘로 보는 거요? 예? 조건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의 맹세는 자기가 뭐요? 자기한테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가 자기에게 뭐요? 스스로 맹세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석구석 찾아봤어요. 찾아왔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해야 되겠어. 맹세를 하려면 자기보다 뭐요? 더 높은 어떤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인간이요? 인간한테 내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온 땅에 다 퍼질 것이라는 퍼지게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을 맹세를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뭐요? 높은 자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늘보다 높은 자가 뭐요? 없는 거라. 그럼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누구를 걸고 맹세해야 돼? 자기를 걸고. 그래서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뭐요? 없으므로 결국 맹세를 하는데 누구를 가리켜?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맹세가 무슨 맹세예요? 가라사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맹세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복줘서 어떻게? 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너희들을 맹세코 천국에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지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지읍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모든 십계명 율법 또는 돌판의 명령들이 다 알고 보니까 뭐요? 예수를 보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지금 와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무거운 짐이 내려졌고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생활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병 나가 안 나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신다는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제가 이때까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도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했어. 이해 못했어. 자,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못했던가가 나타나는가 성경에. 자,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자,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데를 가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어디에 기록된 약속?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율법과 뭐요? 모세 율법에 있는 약속을 다 지키고 이루시고 예언도 뭐요? 다 이루시러 왔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봅시다.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문득 두 사람이 더 나타났어. 거기에 예수님이 혼자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옷이 광채가 났는데 그때 처음에는 없었던 누가 나타났어? 두 사람이 더 나타났어.
두 사람이 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더라?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갑자기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본래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는데. 에? 그렇죠. 율법하고 선지자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예언은 뭐예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성경에서 대표적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아, 또 누구?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뭐예요? 다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와 엘리야를 참 존경해요, 안 해요? 존경해요. 아, 그래서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서 뭐예요?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율법과 예언은 뭐예요? 다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렇죠? 다 이루어져 버린 거야.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깨어. 예수의 영광과 그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마치고 떠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로 하는데? 가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왜 떠나려고 해요? 이제 자기들은 볼 일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은 뭐예요? 이제 효력이 없다.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것도 모르는 이 돌대가리가 뭐라 그래요? 떠나지 말게 하자 이거야. 초막 세 개를 지어가지고 예수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거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있고 뭐예요? 예언도 계속 있도록 해.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말 안 돼.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 말은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한 말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하나는 모세를 하나 엘리야 아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고 지껄여댔다 이 말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다 뭐예요? 모든 모세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러 온 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선지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다. 그래서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 세 사람을 덮어요. 아니 그 제자들을 덮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이제 그 예수의 말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 소리가 그치매 구름이 거쳐지니까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운운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누구 말만 들으라? 예수 말만 들으라.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약속을 구약속, 옛 약속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는 약속은 뭐예요? 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뭐예요?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예,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계명이고 뭐고 필요해 안 해. 그 수준은 졸업한 거지. 그래서 그 계명 모세 수준, 이 예언의 수준은 옛날 수준은 다 유치원 수준. 그래서 그거를 뭐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 수준에 불과한 것을 너희들이 드디어 졸업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 율법을 명령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그거를 명령이라고 우리 인간을 속인 것은 누구요? 사단이지. 그래서 그 사단의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죄와 뭐요? 사망의 법으로서 사단이 우리를 그거를 명령을 하고 명령이라고 오해시켜 가지고 우리를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죽이려고 한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모세 율법,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야 하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져서 치유되며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이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명의 성령. 다 해결됐죠? 이거를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율법 십계명에 대한 그런 율법주의적 오해,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아 하는 말은 다 이제 뭐요? 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요 한 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완전케 함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드디어 왔어.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그 아들에게 사주고 싶었던 집값을 어떻게 완불했어.
그런데 이 아들은 혹시 이 아버지가 그 약속을 취소하는 건 아닐까? 아, 나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그렇게 하러 아빠가 온 게 뭐예요?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케, 완전케는 뭐예요? 그거 사주러 왔다, 얘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자도 그 약속을 고치지 않거나, 고치거나, 제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한 자 한 자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을 십계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라. 저는 그걸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해했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요. 하나님이 뭐 두 돌판에다가 어떻게 한 건데? 친히 썼어. 그거를 왜 안 지켜야 이거지? 그래서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뭐예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게?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구원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결국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은 한 그 약속을 끝끝내 뭐요?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될까 안 될까? 예,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치유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노래 한 부르. 참 좋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 사회의 계약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신 그 맹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소.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